안녕하십니까. 행복베란다 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10년 이상 키우고 있는 고무나무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 저는 고무나무 가지치기를 해주는데요. 작년에 가지치기를 했던 고무나무가 또 많이 성장을 해서 덩치가 그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또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제가 이 가지들을 잘라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를 그대로 또 다른 나무 하나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높이 떼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 달 이내에 나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높이 떼기를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줄기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이동 통로가 있는데요. 껍질 부위에는 양분의 이동 통로인 체관이 있고요. 심지 안쪽에는 수분이 이동하는 물관이 있습니다.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체관을 통해서 뿌리 쪽으로 이동시키고요. 뿌리에서 흡수한 수분과 무기 양분을 물관을 통해서 가지와 잎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껍질을 제거하면 수분은 물관을 통해서 잎과 가지로 전달되지만 양분의 이동 통로는 끊기게 됩니다. 이렇게 박피하고 2-3주가 지나면 잎에서 내려오는 양분이 체관 끝부분에 쌓이게 되고요. 이 부분이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4주 정도가 지나면 이 부위에서 뿌리가 나오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높이 떼기를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상토가 필요합니다. 비닐이 필요하고요. 끈이 필요합니다. 칼이 필요한데요. 칼은 뭐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고요. 흙에 물을 좀 공급해 줄 예정입니다. 요걸 가지고 높이 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